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폼롤러를 이용해서 몸에 구석구석 시원하게 근막 이완을 함께 해보실게요. 먼저 앞 허벅지부터 풀어볼게요. 자, 가로로 폼롤러를 두고 허벅지 앞쪽을 올라타면 플랭크를 하듯이 두 팔꿈치 니은자로 만들게요. 내 몸은 통나무처럼 일자를 만들어 그대로 앞뒤로 롤링 시켜주세요. 무릎 위쪽 살 있는 부분부터 가장 위쪽 허벅지까지 꾹 체중을 실어서 밀어주세요. 자, 이때 어깨 쪽지 귀에 달라붙도록 어깨 매달리신다거나 배임을 안 주고 허리가 휜 상태에서 바닥을 쓸고 계시면 안 돼요. 복부 힘 집어넣으시고 귀랑 어깨 계속 멀리 둔 상태에서 앞벅지만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하고요. 호흡은 참지만 않으시면 되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편하게 10초만 더 해볼게요.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 이내로 근막 이완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스쿼트 하시거나 런지 같은 자세에서 일상생활에선 멀쩡한데 그런 동작들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앞쪽 허벅지 많이 마사지 해주시면 무릎 앞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옆으로 돌아서 옆벅지도 롤링을 시켜볼게요. 마찬가지로 앞벅지가 무릎 앞쪽 부분 지나는 통증을 잡아주면 옆벅지 많이 잘 풀어주시면 바깥쪽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지그시 마치 밀대로 밀가루 반죽을 펼 때처럼 지금도 어깨에 짓누르지 않게 계속 어깨 쪽지 귓볼 사이를 멀리 두세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위에 다리를 앞으로 두고 체중을 조금 덜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아프시면은 두 다리를 바닥에 떨궈서 지그시 누르고 계셔도 좋아요. 10초 더. 길게 셋 둘 하나. 자, 반대쪽 다리도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 위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서 앞쪽에 두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다리를 떨궈서 살짝 기대고 유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주 많이 풀려 있으신 분들은 아프지 않다면 이렇게 두 다리 다 올리고 해주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승마살 라인 망가지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시죠? 타이트한 원피스라던가 딱 붙는 레깅스 입었을 때 엉덩이 있는 골반 옆라인부터 울퉁불퉁하면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이 폼롤러로 바깥 옆벅지, 엉덩이 옆부분까지 많이 마사지 해주시면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힙딥 운동이랑 함께 하시면은 진짜 눈에 띄게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올라오시면 이제 왼팔을 쭉 뻗어서 겨드랑이 밑에 홈이 있죠? 움푹 파인 부분에다가 롤러를 잘 기대 누우세요. 머리 팔베개
다리도 편하게 구부려 포개주시면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팔뚝살이 있는 부분에 올라타시면 목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자극이 잘 안 와요. 겨드랑이 아래 등이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잘 맞춰보세요. 자, 여기가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이 폼롤러가 부드럽지만 이것도 자극이 세신 분들은 수건이나 이불 같은 걸 이 위에 덮어서 자극을 줄여주셔도 좋아요. 자, 많이 안 불편하신 분들은 상체를 왔다 갔다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가볍게. 좀 더 괜찮으신 분들은 머리 손 뒤에 받쳐서 엉덩이 들고 롤링도 해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반대쪽도 겨드랑이 풀어볼게요. 겨드랑이 아래 움푹 등 만나는 부분에다가 잘 붙여서 기대주세요. 우리 겨드랑이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도 쉽고 빠져나가는 통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주 마사지하고 자극시켜주시면 얼굴 붓기도 빠지고 팔 운동이랑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슬림하고 예쁜 팔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안 불편하시면 상체 앞뒤로 흔들. 더 괜찮으신 분들은 엉덩이 들고 뒤통수 손 받쳐서 롤링도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동작 해볼게요. 자, 다리를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 골반 너비 정도 가볍게 벌리고요. 롤러를 네, 등의 중간 부분, 날개축지 아래에다가 등 중간에 받치고 뒤통수에 깍지껴 머리 무게를 편하게 베개처럼 뒤로 기대세요. 엉덩이 살짝 들어올려 어깨까지 롤러를 굴려올 때 가슴 뒤로 활짝 내쉴 때 복부 힘 주면서 등을 약간 둥글게 말아 처음 시작했던 등 중간까지 다시 말아줘요. 자, 윗등만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허리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체중을 실어 천천히 굴려주세요. 평소 등의 위쪽이 많이 뻣뻣하시거나 등이 굽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롤링 시킬 때 시원하면서도 오도독 오도독 척추 사이사이 시원하게 풀리는 소리도 들리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굳어있어 뭉쳐계신 분들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수건 같은 거를 롤러 위에 깔고 해주시면 자극이 많이 약해져요. 10초 더. 자, 그대로 내려올게요. 이제 자리에서 앉아보시면 마무리는 발목과 종아리를 살짝 풀어볼게요. 자, 골반너비 다리 간격에서 무릎을 세워 발등까지 내리신 후에 발목 뒤에 움푹 파인 부분에 롤러를 꽝 앉으세요. 마찬가지로 지그시 누르고만 계셔도 되고요. 많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엉덩이만 좌우로 움직여서 한쪽 한쪽 체중이 이동시키면서 홈롤러로 발목 뒷부분을 지압하게 해주세요.
때도 발목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풀면 안 좋으니까 수건이나 쿠션 이불 같은 거를 대고 그 위에 폼롤러를 두고 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 발목이 뻣뻣하게 굳어지시면은 발목 돌리기나 발목을 꺾고 당기는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종아리 알이 당연히 많이 쓰이고 종아리 알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많이 풀어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자, 어느 정도 발목을 풀어주신 다음에는 가능하시다면 종아리 알이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끌어와서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손으로 잡으면서 조금 더 앉을게요. 아까 처음 시작했던 부위보다는 조금 더 발목과 종아리 중간 지점에 롤러가 끼워질 거예요. 거기서도 잠시 기다려 눌러주시고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엉덩이 좌우로 살짝 흔들 움직여도 주시면 좋아요. 10초 더 그대로 엉덩이를 들고 롤러를 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전체적으로 몸을 훑어줄 수 있는 근막이한 동작들을 함께 해보셨어요. 조금 시원하신가요? 매일 해주시면 하루가 다르게 뻐근했던 몸 긴장들이 많이 부드럽고 편해지실 거예요.